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자, 꽃다방 김마담. 자, 오늘은 장기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 장기까지 여섯 사람이네 멤버가. 어우, 여섯 식구면은 꽤 대가족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그렇죠. 네, 네. 요즘엔 뭐 밴드도 1인 밴드도 있고 두 사람이서 하는 밴드들도 있고. 여섯 식구 먹여 살리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아, 어, 잘 지냈습니까? 아, 예. 어, 장 작가님 책 나오셔서 그때 모셔갖고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이번, 네. 작년에도 왔었는데, 작년에도 신곡 내고 한번 왔었는데. 아, 그러네. 아, 네.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이 근데 수염을 많이 기르셨네. 그냥 뭐 계속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저기 월 장기화를 워낙 그 뭐 이뻐하는 저기 여성분인데 별명이 좀 그래서 강강. 아, 예, 저희, 같이 오셨네. 아, 저희 대표님이요? 예. 아, 대표님이세요? 네, 저희 대표. 어, 아, 그때는 뭐 지금이나 미모는 그냥. 아, 예, 뭐. 그죠? 어. 선배님 오랜만에. 예, 오랜만에 왔죠. 네, 아, 근데 오늘은 뭐 특별히 모시고 나오셨네. 그게 아니라 본인이 선배님께 인사 좀 드리고 아, 싶다고 해가지고. 예. 아, 그래 같이 오신 거예요? 네네. 아, 아니 뭐 멤버 중에는 저기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네네. 오늘 또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맞습니다. 네. 가만 보니 조용하시네 들. 그렇죠. 이상해서 뭐 굉장히 여기 굉장히 어른나? 그건 아닐 텐데. 하세가와 유해 씨는 잘 지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많이 넓어지신 것 같아요. 안경도 켜야 되는데 이제 또 안 보여서. 안경. 아, 안경 낀다고? 네. 어, 어, 어. 가까운 거를 점점. 아, 네. 그거를 저기 팔이 길어진다고도 하잖아. 아, 팔이 아, 길어진다. 어, 아, 그러네요. 아, 팔이 점점 길어집니다라는 아, 네. 표현도 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 또 뭐 드럼 전일준 씨 또 네, 저쪽에 자리 있고. 네. 안녕하세요. 어, 지윤혜 씨? 예. 아, 안녕하세요. 네. 어, 처음 뵙겠습니다. 아, 근데 예전에 한번 뵙긴 했었어요. 어디서 뵀어요? 술집에서? 여기에서 술탄 오브 더 디스코라는 어디요? 팀으로. 술탄 오브 더 디스코. 아, 술탄 오브 더 디스코? 예, 옛날에 한번 와서 라이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 난리 쳤던. 어. 그 팀의 베이시스트이기도 해가지고. 아, 예. 그러면 그쪽 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잘들 지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또 그러면 도현 씨? 네. 어,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아, 굉장히 네. 다섯 곳 하시네? 네. 네, 피아노 네. 치고 있는 손도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그렇게 조화리실 필요 없어요. 네. 편안하게 하세요. 네. 원래 장기화 음악하러 들어온 거면요. 네. 어떤 분인지 대충 감이 와요. 네. 건반 칠 때는 안 그러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네. 가서 기타리스트 본인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 치는 신현빈이라고 합니다. 어, 신현빈? 네. 어. 저도 한 2, 3년 전쯤에 뵀었습니다. 또? 나를요? 어디서? 여기서 남메아리 밴드라는 팀으로 출연해서 그때 피아니스트 남메아리. 네. 아? 예. 네. 그렇게 막 섞어서 나오면 내가 알다가도 몰라요. 그렇죠, 워낙 여기 나오다 네. 저기 나오다 그러면 내가 네. 할 방법이. 아, 그래요? 알려드리면 구면, 되죠 뭐 저희가. 구면이에요? 네네.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장기야? 그러니까. 또 그 정원영 형 있잖아요. 네. 정원영 형 제자라서 이번에 또 소개를 받았습니다. 네. 아, 아니 그래도 소개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 그렇죠.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셨는지. 네, 그 제가 어, 뭐 작년쯤에 기아 형의 어떤 녹음을 도와드릴 일이 있었어가지고 그거 도와드렸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공연할 때 한번 와주신 적이 있으신데 그 이후로 제 정원영 교수님 네.
에게도 연락이 오셔가지고 어. 그때 뭐 그, 다 와서 네, 그래도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이제 만나면은 뭐 음악적인 뭐 실력도 실력이고 뭐 추천도 추천이지만 사람이 음악 같이 하려면 마음이 맞아야 되잖아요. 네. 예, 근데 마음이 그래도 맞았기에. 예. 네. 굉장히 현빈 씨가 볼 때는 하세가와 형은 어때요? 어, 정말 넓은 마음을 품고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어떤 도움이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장비 같은 것들이 부족한 부분이 몇 개 있는데 아. 그런 거를 아낌없이 아. 지원해 주시고 오. 옆에서 그 형은 그거 네. 저기 그 스톱막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 막 만드시잖아요. 나 예. 네. 페달이요? 페달 뭐 페달을 만들어요. 네. 이펙터를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좀 많이 배워야 돼요. 네네, 그래서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보미님, 이 멤버가 이번 공연에 다 나오시는 거죠? 콘서트 미리 보기 느낌이 나네요. 어, 맞습니다. 아니, 이게 네. 아니라 그런 것도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모양입니다. 고윤동님, 내 중간고사인데 장기하님 나온 데서 보라 켰어요. 공부는 한 시간만 쉴게요. 아, 공부가 더 잘 되죠. 라미나님, 저 회사에서 몰래 듣고 있습니다. 무선 이어폰 나온 게 얼마나 다행인지 한쪽 귀로 들으며 머리카락으로 가렸어요. 완전 팬입니다. 한 시간 동안 잘 듣겠습니다. 보라도 보고 있어요. 유지영님, 창원 아저씨,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아저씨를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더라. 아버지라고 하더라. 그거 바가 아닌가? 어, 그러니까 음악 방송이라니 어디에 또 라이브 방송이 있나? 그러니까 제가 팬분들한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음악의 아버지라기보다는 저의 음악적인 아버지시다. 아, 그거 빼셨구나. 저의 음악적인 아버지라고. 네, 미묘한 차이인데. 예. 예, 예. 아,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까지 다 일어나시는 줄 알았어요. 비 오는데. 그렇죠. 예. 아, 네. 하여간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지내는 거 보니까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어, 그럼 이렇게 합을 맞춘 지 얼마나 됐어요? 이렇게 스스로? 지금은 몇 달? 몇 달? 우리 한 연습실은 두세 달 했나요? 예. 연습실은? 어, 연습실 뭐 잘 열심히 꾸며놓고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밴드 하려면 사실 진짜 어디 연습하고 그러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죠? 네. 요즘엔 그래도 빌리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렌탈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희는 저랑 뭐 저희 회사 식구들 뭐 몇 팀 같이 쓰는 네. 작업실이 마련이 돼 있어가지고 어, 예. 그건 복이네. 음악인으로서는 그렇죠? 네. 복이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 뭘 할까요? 라이브를 하나 청해 들을 텐데 노래 준비할까요? 뭘 먼저 예. 네. 천천히 가셔도 돼요. 장기하 씨 뭐 준비할 거 있어요? 예. 네. 이어폰을 깨. 아, 네네네. 자, 첫 번째로는 아 신곡은 좀 이따 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 먼저 하시겠다네요. 예. 네. 네. 도현 씨. 네. 도현 씨가 왜 생글생글 웃으세요? 네, 너무 행복합니다. 아니 공연은 하신다면 공연은 어디서 하시는 건데? 저 뭐 홍대 같은 데서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제 또 장기하 형이랑 같이 또 공연을 열심히 준비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고 그런 사이를 우선 청해 듣겠습니다. 이미경님께서 장기하님 나오셨는데 자꾸 전화하는 남편 문자로 하라고 해놨어요. 자, 라이브 청해 듣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다 준비하셨죠? 네, 할게요. 같지만 똑같은 느낌은 아닐걸. 네가
하얗고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온데간데 없을걸. 그렇다고 마냥 울먹울먹거릴것만 아니잖아. 그렇잖아. 네가 그렇게 원했던 나잖아. 예. 네가 옆에서 바래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부터 한개 한개 이루어질걸. 네가 원하는 것들은 내가 다 줄 테니까 절대로 딴 데 가서 규규 다지를 마. 네가 원하는 것들은 내가 줄 수 있으니까 자다가도 딴 생각은 마. 왜냐하면 오늘부터 너랑 사이니까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너랑 나랑 참나. 기후변화 하는데 오늘 아침부터 뭐 날씨가 을씨년스럽다 뭐 스산하다 뭐 이랬는데 장기하 씨는 기후변화를 가져오는 사람 같아요. 아, 네. 기후변화까지. 네. 날씨가 확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자, 김미희님 사무실인데요. 너무나 신나요. 콘서트 일렬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이 흥분이 되네. 저도 모르게 책상 및 발로 박자를 맞추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9908님 미쳤다. 라이브 아닌 것 같아서 보라 켰는데 진짜 라이브네. 자, 9991님 삼행시를 지어 보내셨습니다. 장 장기처럼 한 수를 알 수 없는 기. 기아님 이번 콘서트 전성 매진하셔서 하하하하 웃으면 멋진 콘서트 부탁드립니다. 아내랑 처제가 간다고 들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연을 아까 거기 그 홍대 무신사 게러지? 네네 맞습니다. 거기서 계속 이렇게 여섯 번을 하기로 돼 있어요. 21일부터 네 4월 21일부터 금토일 해가지고 2주 동안 합니다. 아, 21일, 22, 23 이렇게 네네. 2주 동안 네네. 아, 2주 금토일 날 30일까지. 오. 아, 오랜만에 라이브를 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밴드 편성으로 라이브 하는 게 저 거의 4년 만이라서. 예. 왜 그렇게 4년 동안 뭐 했어요? 아, 물론 작가님 하셨지. 책 내고 작년에 밴드 편성이 아닌 음악으로 이제 공중부양이라는 제목으로 음반 내고. 네. 근데 그렇게 3, 4년 지나보다 보니까 이제
이 사운드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친구들을 다시 모아서. 아, 그 맞아 그 공중부양해 갖고 옆으로 누워 있었었죠. 맞습니다. 9056님 장기하님 노래 내실 때마다 제목을 보고 제가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내시는 거예요? 대답해 주실 거예요. 대답할 건지 말 건지 생각해 보시고 말해 주세요. 아, 또 제목을 인용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네. 재치가 있으시네. 네. 9056님께서 이게 뭐 장기하님이 원래 이렇잖아요. 이렇게 어법이나 사고 방식이 제 사고 방식이 어떤 것 같으세요, 선배님은? 글쎄 뭐 반쯤 맞고 반쯤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대답이 진짜 나올 것도 같고 안 나올 것도 같고 뭐 근데 그것도 장애라고 하는데 장기 씨는 이렇게 노래를 발표한 걸 보면 굉장히 단호해 보이는데 단호해 보인다. 네. 네. 그렇게 결정을 딱딱 해요? 아 그러니까 너무 그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신 게. 네. 이번 곡이 이제 해랑 할 건지 말 건지인데 해랑 곡이... 할 건지 말 건지라니. 네. 아, 두 곡이 해랑 할 건지 말 건지라니요. 선배님. 아니 좀 이게 제목인지 뭔지 그렇죠. 말하다가 네. 해 할 건지 말 건지 그러길래 헷갈리실 수 있죠. 얘 갑자기 네. 반말을 하나 그래. 급 당황해 갖고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목이군요. 네, 해 할 건지 말 건지. 맞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이걸 네. 한 번에 다 담아보자. 어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네. 하든지 말든지. 네네. 네. 그러니까 듣든지 말든지 오든지 말든지 뭐. 그렇죠. 뭐 그렇기도 네. 하죠. 네. 그래도 아까 매진 됐으면 좋겠다 이러시는데 네네. 오셔야지. 그렇죠. 오시는 네. 게 좋죠. 제 입장에서는. 네. 뭐 하나만한 얘기긴 하지만은. 예. 근데 여섯 이렇게 이제 밴드 셋으로 다시 음악을 하니까 물론 행복하겠지. 네네. 그러면 장기하 씨도 그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인가 보네. 아유 외로움을 안 타는 사람도 있나요? 예. 외로움을 많이 느끼죠. 예. 아니 선생님 도현 씨는 별로 외로움을 안 타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저요. 예. 많이 탈 것 같은데. 아니 선생님 말씀을 들어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아요. 오늘 정말 그 기후 변화는 도현이가 가져온 것 같은. 무슨? 아 참나 도대체. 시상식 같은. 아니 저, 부럽지가 않아 들으시고 4부에 이어집니다.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아, 심장을 열어보세요. 상쾌한 바람이 불어요. 오늘도 그대 아침을 깨우는 창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김창완의 아침창. 아름다운 여친 김창완입니다. 오늘 꽃다방 김마담. 아 날씨 꿀꿀했는데 아주 장기야 오셔서 이렇게 진짜 봄날을 멋지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세가와 요헤이, 지윤의 전일준, 손도연, 신현빈 또 장기야 씨 이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냥 라이브 아까 그렇고 그런 사이 하나만 들으시고도 그냥 아침장 가족들이 너무 행복해하시네. 최재희님 회사 사무실 식구들 지금 일 안 하고 전부 사장님 몰래 보라 다 같이 보고 있어요. 아이고. 아 정말 독보적이에요. 주영아님 키보드 아재 신발 벗고 흰 양말로 발꾹꾹 하는 거 마저도 사랑스러운 밴드. 뭐요? 제가 신발을 벗고 있었네. 이렇게 밟고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거 보이는 라디오예요. 아, 이거 다 보여.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정슬기님, 너랑 나랑은 따라 부르면서 내적 댄스 추고 있습니다. 진짜 장기하란 장르는 음악계의 프랑스 혁명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장기하란 장르. 아, 장르라고 그럴 수밖에 없죠. 아, 도현 씨 또. 네. 아, 저렇게 에드트 피아프 같이 하고 나타날지 몰랐어요. 7018. 장기하 씨, 이거 21일 공연 첫날 시동생 부부랑 우리 부부 가요. 오. 시동생의 빠른 티켓팅 성공으로 설레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7250님, 결혼 기념일에 콘서트 가려고 예약했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힐링하고 올게요. 얘들 오시네요. 홍대 무신사 게러지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2주 동안 금토일만 있습니다. 8794님, 어제 너튜브로 장기하님 낮술 방송 보는데 술 못하는 제가 수육 한 점 진짜 먹고 싶었어요. 아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그런 걸 해요? 오. 아,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예? 낮술 마시는 거. 윤혜 씨. 예. 장기하 씨랑 한잔 한 적 있어요? 아, 좀, 예, 자주 있습니다. 아, 한 잔이 아니구나. 예. 자주 만나요? 오, 뭐 이 팀 종종... 분위기 좋네. 예? 오, 윤혜 씨도 그러면 장기하 씨만큼 그렇게 폭음물하고 막 폭음이라니요, 선배님. 그럽니까? 그것을 제가 쫓아가 보려다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아, 네. 장기하 씨랑요, 웬만하면 술잔 안 부딪히는 게 좋아요. 예, 네, 보통 험하게 마셔야지요. 아, 네. 네, 그 어디서 도대체 그렇게,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네. 아니, 이게 제 음악만 배운 게 아니라 얘기가 네. 길어지면 곤란할까. 아니요, 이번에 네. 신곡 있으니까. 아, 예, 준비하겠습니다. 신곡 소개할 시간이 필요해요, 선생님. 네, 아까 뭐 해 안에 뭐 제목이 뭐였더라. 해. 아, 해와 해와 통화곡은 할 건지 말 건지야. 참 그런지. 어, 예. 해랑 해부터 할 거예요. 할 건지 말 건지부터 할 거예요. 어, 해부터 하겠습니다. 해? 네네. 그래요. 하든지 말든지. 하. 자, 할 건지 말. 해입니다. 준비됐어요? 해. 네. 해. 해입니다. 해. 네. 할까요? 했어? 했어? 해봤어? 해봤어? 할래? 할 거야? 할 거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지 말지 할지 말지 할랑 말랑 할랑 말랑 하는 둥 마는 둥 할 거면 하지 마. 할랑 말랑 할랑 말랑 할듯 말듯 할듯 말듯 할랑 말랑 할랑 말랑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둥 마는 둥 하기보다는 한다.
참. 최은지님, 해와 달인가요? 한예지님, 네 뭐라고요? 정확한 제목 좀. 이수연님, 부장님을 부르는데도 부장님이 너무 집중해서 보고 계시길래 봤더니 아침창 보라보고 계시네. 저희도 다 같이 보라보고 있어도 눈치 못 채시네요. 완전 홀릭입니다. 9403님, 해야 하는데 귀찮아 미루고 있던 일들이 스쳐갑니다. 아 알았어요, 할게요. 다 어라님, 네. 어제 짱구 사연 정말 큰 수 해가 생각이 나네요. 장기아 씨는 해가 뭐 숫자 중에 네. 경, 해 있잖아요. 아, 그 해도 있었구나. 그 해, 숫자, 그 숫자 해. 해요. 엄마가 어저께 100까지 가르쳐주고 짱아를 네. 엄마가 자랑을 했어요. 엄마는 100보다 큰 것도 다 안다. 그러니까 천, 만, 억 뭐 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큰 건 그랬어요. 짱아가 조, 경, 해 막 알려줬어요. 아, 해, 숫자 해는 진짜 너무너무 크죠. 평소에 생각할 일이 잘 없는데 어. 이번 기회에 해. 생각을 하게 됐네요. 제목이 막 여러 가지예요. 뜨는 해도 있고 뭐 하라는 그렇죠. 해도 있고 예. Just do it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냥 그런 것도 있는데 짱아가요 어저께 그리고 끝에 엄마한테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네네 어떻게 해요? 해 빼기 이름 뭐야? 뭐예요? 머릿속으로는 뭐 생각이 나죠. 예? 구경 막 이렇게 되나? 아니, 해가 뭐 구천경? 하려면 아이고 하면 네, 아침 창 끝나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거 해 빼기 일이 뭐냐면요. 어저께 어떤 아침 창 가족께서 알려주셨어요. 하예요. 해에서 일 빼면은 하. 장기하의 하네요. 네, 장기하의 하가 됩니다. 아 진짜 멋집니다. 어 해 이거 진짜 오랜만에 기아 씨가 저 진짜 채찍이 내려갔을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도 네, 그러고 채층을 좀 내리고 싶었습니다. 네. 야 멋집니다. 이번에 이제 라이브에서 소개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네. 두 번째 곡 하나 아까 그 바로 또 할까요? 할 건지 말 건지. 예. 네. 자 이어서 이번에 사실은 두 곡만 수록돼 있는 판을 낸 것 같아요. 뭐 거의 음원 수준의 건데 아주 또 유니크합니다. 예. 네. 할 건지 말 건지. 이번에 또 신곡입니다, 장기야. 어제 6시에 발표했다니까 아마 이게 첫 방송이죠? 그렇죠, 사실 예, 첫 공식 라이브예요. 예. 네. 자, 청해 듣겠습니다. 할 건지 말 건지. 네. 할 건지 말 건지 나도 몰라. 잘 몰라. 맞는지 틀린지 물어보지 마. 나도 제발 좀 물어보고 싶어. 할 건지 말 건지 나도 몰라. 옷까지 속에서 숙취에 쩔어서 눈을 뜰 때마다 멍하니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아. 벌써 40년이나 살았는데 도대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뭐라도 하려면 하긴 하겠지만 할 건지 말 건지 나도 몰라. 잘 몰라. 맞는지 틀린지 물어보지 마. 나도 제발 좀 물어보고 싶어.
건지 말 건지 나도 몰라. 너도 몰라? 맞는지 틀린지 물어보지 마. 나도 제발 좀 물어보고 싶어. 할 건지 말 건지 나도 몰라. 잘 몰라. 맞는지 틀린지 물어보지 마. 나도 제발 좀 물어보고 싶어. 나도 제발 좀 물어보고 싶어. 나도 제발 좀 물어보고 싶어. 해. 네. 할 건지 말 건지였습니다. 근데 끝에는 해라네. 예? 네? 하라네요 이게. 할 건지 말 건지. 왜 그러는 걸까요? 예. 하. 야, 올해도 진짜 꾸꾸배 노래 자랑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짱구들이 부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최은숙님, 가사 한번 듣고 반은 했어요. 해를. 이혜진님, 다 외우신 것 같은데. 다음엔 제목을 응으로 하는 것 아닐까? 무조건 응. 장기하님은 할 수 있어요. 장기하, 응은 있지 않나? 없는데요. 없어요? 오, 박현숙님, 장기하님, 뭘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궁금해졌어요. 아, 맞다. 네. 뭐 밴드 음악을 하고 싶었대잖아요. 에. 저한테 안 물어보시고. 예, 아까 아, 그렇죠. 앉자마자. 네, 네 맞아요. 네. 네. 밴드 음악이 너무너무나 하고 싶어갖고 이렇게 만들었다. 맞습니다. 그냥 그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다른 거 아니고 뭐. 근데 밴드 음악 말고 또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 선배님이랑 오랜만에 술 한잔 하고 싶죠. 아, 이 사람 또 난 그 얘기가 너무 이렇게 갑자기 무장이 해제가 되는 건지. 아, 참. 김경수님, 오늘 개교 기념일이라 등교 안 한 고2 아들이 공부를 할 건지 말 건지 나도 몰라 잘 몰라 한번 따라 부르는데 속이 제대로 터지네요. 참, 어머님도 속 긁어 놓는 데는 죄송하다고. 장기하는 장기야. 네. 짱구 장기야. 이게 보면요, 장기화가 네. 오늘날의 장기화가 있잖아요. 네. 진짜 오늘날의 장기화. 요 직전의 장기화가 있어요? 있었겠죠. 아마 직전의 장기화. 네, 있었겠죠. 그러면 한참 전에, 한참 전 장기화. 있었다고 기억을 있죠? 합니다. 네. 네. 그 한참 전 장기화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지금하고는 한번 달랐을 것 같은데. 좀 다르긴 한데 생각보다 비슷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대로. 네. 애 때도 그렇게 개구지고 막 그렇게 어른도 속 터지고 하고 그랬어요? 아, 그러진 않았는데 좀 사람이 좀 느렸던 것 같아요. 느렸다. 네. 지금도 제가 뭐 이렇게 뭐 이거 음악이야 연습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뭐 평소에 좀 말을 좀 이렇게 빨리 못 하고 좀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네. 아, 그러니까 왜? 마차 타고 가다 사고 나면 뭐 영국 사람들은 거의 도착해서 안 되며. 예? 그런. 예. 예? 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데며요. 그게 딱 제 스타일입니다. 예. 제가 좀 그래요. 예. 평상시에. 네네. 아, 저도 느려 터졌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예? 선배님도 뭐 빠르진 않으시죠. 오. 근데요, 지윤혜 씨. 네. 지윤혜 씨는 진짜 아까 내 연주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지은혜 씨가 진짜 행복해하네. 예. 아, 정말요? 진짜 장기야 형 안 만났으면.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근데 제가 동생입니다. 동생이라고요? 예. 아, 윤혜 씨가. 예, 기아 형보다 형처럼 보이려면은. 예. 예. 아니, 하여간 근데 장기야 이거 음악이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네, 즐겁습니다. 아주. 체질에 딱 맞는 것 같아서. 원래 좋아하던 또 밴드니까. 네, 그래가지고 같이 알고 지낸지는 오래됐어요. 한 지윤혜랑 1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술탄 네. 오브 더 디스코가 저희 다 친구들이라 가지고. 네. 오, 그럼 윤혜 씨는 그 베이스 잡은 지 얼마나 됐어요? 20년 정도. 20년? 예. 아, 그렇군요. 그럼 3살 때부터 쳤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나이가 나이 나오니까 예, 어리지 않으니까. 예, 장윤희님, 예. 장기현님 보통 작사하시는데 이번 노래 해 할 건지 말 건지 얼마나 걸렸어요? 급 궁금해지네. 작사하는데 글쎄요 한 두세 달 걸린 것 같은데요. 이게? 이걸 두세 달씩이나 걸려서. 정확히 말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아 제목만 정해놓고 미루고 있었던 거죠.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목 아 하긴 말이 맞다. 제목은 나왔는데 이게 다 될 때까지는 그렇죠. 아니 들으셨다시피 제목으로 거의 완성인데 그래도 뭐 제목 말고 뭐 쓴 게 있어요? 그게 거기 뒤에 약간의 뭐 디테일이 또 있다 보니까 할랑 말랑 마지막 순간에 이제 둥 마는데 이것도 가사 아니 가상 가사인데 저는 예, 하다로 하다에서 파생된 말을 막 몇십 개를 적어놓고 거기서 고른 겁니다. 어머나. 그러면은 할 듯 말 듯. 아니 한국어 교재로 쓰면 좋겠어요. 아 써주세요. 한국어 교재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이렇게 변형이 많다. 예. 변칙도 많고. 아, 이번에 진짜 써놓고 보니까 예. 변형이 엄청나게 하다. 많더라고요. 제가 쓴 거는 아주 빙산일각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아 다음에 더 복잡. 한 3년 걸리는 작품 해도 나올 것 같아요. 하다로 해가지고 앨범 정규 앨범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아. 할까 뭐 했나 뭐 했소 뭐 다 해가지고 장윤희님 장기한 아 이분이 물어본 거네.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 얘기예요. 그, 예, 그 대답을 아우 뭐 홀리는 것 같아요. 네. 장기한 씨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뭐 홀리는 느낌이 들려요. 한참 얘기하다 보면 별 내용도 없는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홀리는 거죠. 아 그게 또 진정한 대화 아니겠습니까. 아. 광고 가야 된다네요. 어느 순간. 자, 아름다운 여친 김창환입니다. 꽃다방 김마담 오늘 장기하 편이었습니다. 세가와 유헤이 그리고 지윤의 전일준 손도연 신현비 씨. 자, 만나서 반가웠어요. 네. 아, 장기하 씨도 공연 마무리 잘 하시고. 감사합니다. 자, 신곡도 축하드립니다. 끝곡은 그건 네 생각이고. 또 홀리시나요? 아니 갑자기 또 지미선님 장기하님 괴상한 노래 그건 네 생각이 갑자기 듣고파요. 직장생활 활기 돋는 곡입니다 하면서 청하셔서 자 띄워드리고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길이 내 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그냥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야. 에러 에러 에러